하트를 소재로 한 그림을 대작해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기냐 관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 화투를 예.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화분처럼 생각나게 처음 할 때는 화투를 잘라가지고 진짜 화투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조수한테 이걸 좀 똑같이 그려라.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인을 해서 팔잖아.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조용남 네가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조수가 그린 거기 때문에 조수의 그림이지 왜 네가 팔아서 횡령을 하냐. 사기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조수를 다 써요. 바쁜 화가들은 조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수를 써야 되고 그림에서도 많이 조수를 쓰게 돼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조수 쓰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거 조수 써도 되고 안 알려도 된다. 예전에 그 로댕이 조각할 때 까미우꿀레들 이렇게 조수로 쓰면서도 로댕 이름으로 작품 출품한 것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아.